몸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따로 뭐 다이어트를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일단 먹는 것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럼 체지방률은 몇 퍼센트나 되세요? 한 정도 될 것 같아요. 불어요? 네네.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 이렇게 네. 아, 이렇게, 이렇게 네. 맞아 이렇게. 비전이 모여 더 큰 감동으로 꼴찌 박사의 비전 탐구 진행자 조명환입니다. 오늘은 한국을 빛낸 최고의 스포츠 스타가 찾아와 주셨는데요. 도마의 신 양학선 선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체전 선수 양학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사실 올해 초 넷플릭스 피지컬 반응이 너무 뜨거웠잖아요. 네. 굉장히 핫했는데 도마의 신께서 여기를 어떻게 출연하게 됐어요? 처음에 연락이 왔을 때는 제가 거절을 했어요. 그냥 그때 당시 이제 뭐 아시안 게임 선발전이 겹쳐 있는 상황이었어가지고 좀 아쉽다. 저도 하고 싶은데 근데 와이프가 넷플릭스에서 하는 건데 그래도 한번 나가보지 하면서 좀 아쉬워하더라고요. 또 연락이 와서 바로 그럼 나가겠다 해가지고 나가게 됐습니다. 그 올해 매달리기 있잖아요. 네네. 그때 2등을 했는데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아, 일단은 매달리기라는 종목이 오픈이 되고 나서 네. 무조건 이건 최조 선수가 1등 하는 거 아니냐. 좀 주변에 부담이 좀 강했어요 그때. 네. 아. 그래서 저는 무조건 1등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계속 매달렸는데 네. 그때 당시 16분 이상 매달리면서 와, 진짜 힘들다라고 느끼면서 결국엔 떨어졌는데 UDT 이제 교관 출신 분이 저를 이기셨거든요. 네. 와 대단하시다. 저는 체구가 원체 작다 보니까 금메달리스트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육체적인 피지컬로 봤을 때는 제가 확실히 아 부담이 되고 좀 밀리는구나라는 걸 느꼈죠.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에는 지금 제가 부산팀으로 제가 이렇게 이적을 해서 4월 달에 첫 시합을 뛰고 왔고요. 예전에 양학선으로 돌아오고 있는 게 보인다. 이렇게 네, 좀 칭찬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네, 저도 그 힘에 업어 좀 더 열심히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술을 배우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기본기나 이런 걸 할 때 그 어린 친구들한테 나 하는 거 봐. 나 하는 거 보고 이번에 뭐가 안 됐는지 너도 나한테 이야기를 해줘 라고 하면서 저도 이제 소통을 하려고 어린 친구들이랑 근데 어린 친구들이랑 거진 이제 나이 차이가 뭐 띠동갑을 넘어가 버리니까 저도 네 자 야 달려갑니다 다리 차고 착지 좋아 됐어요 됐습니다 네. 자 갑니다 몽골 올림픽 그 양학선 선수 네. 참 이야기가 빼놓을 수 없거든요. 네네. 모든 국민이 정말 열광하고 좋아했던 참 그 생각이 저도 지금도 갖고 있는데 어때 그때 순간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까? 아, 저 때 제가 딱 런던 올림픽 금메달 따고 나서 인터뷰를 할 때 네. 했던 말이 있어요. 이 다음 대회를 준비하는 모든 대회에서 네. 다 2관왕씩 하겠다. 그 정도의 자신감이 풀로 충만돼 있을 때 그때 네. 몸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때 처음에 런던에 도착해서 이제 연습할 때는 그때는 네. 사실 잘 안 됐다면서요. 연습을 할 때는. 그래요? 네. 한국에서부터 이제 미리 적응을 하고 갔는데도. 아, 갔는데도. 네. 20일 동안 양학선 기술을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와. 근데 그 실전에서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거의 무대 체질이시네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연습할 때도 딱 한 가지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시합장을 들어가면은 그 긴장감이 배가 되잖아요. 네. 난 이거를 이용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내 시합 때는 무조건 성공한다. 성공한다. 네. 이런 마인드로 하루하루 버텨냈던 것 같아요. 네. 도약부터 그 모든 과정이 종착까지 한 4초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때 이게 공중 회전을 할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때는? 손이 이제 도마에서 딱 떨어지는 순간 기술이 됐다 안 됐다라는 약간 그런 기본적인 감이 오고 매번 네. 할 때마다 감이 매번 틀려요. 그 감이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공을 시키려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중에서. 저는 사실은 딱 하고 뜨면은 네. 그냥 모든 게 운으로 맡기는 줄 알았어요. 아, 네. 네. 너무도 순간적으로 지나가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찰나에 저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 자체가 저도 한 번씩 아, 내가 생각을 하고 하는구나. 그때 혹시 막 이렇게 무섭거나 막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최전 선수들의 공통점을 한 가지 딱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손 떨어지는 순간에 감이 없으면은 제가 어느 시점에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런 게 한 번씩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저희는 천장을 봤다 그러거든요. 저희는 모든 시선을 이 바닥을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이 바닥을 봐야지 자기가 원하는 그 축으로 돌아가는데 이러다가 한 번씩 턱이 딱 들려버리면 힘이 풀리면서 천장이 보여요. 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떨어질지 하는 무서움이 좀
나타나죠. 네. 사실 이렇게 보니까 그 몸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본인 생각에 너무 혹독하게 막 엄청난 몸매 관리를 지금 그때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뭐 따로 뭐 다이어트를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일단 먹는 것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고 뭐 그래요? 네. 오늘은 뭐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해요. 네. 아니 먹는 걸 안 좋아하는 그럼 체지방률은 몇 퍼센트나 되세요? 지금 최근에는 한 4% 정도 4%? 네. 저는 태어나서 4%대 체지방률 갖고 있는 분을 처음 봅니다 지금. 체지방을 처음 쟀을 때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요 네. 그때 1.8% 나왔어요. 그때는 1.8%요? 네네. 처음 쟀을 때. 와. 네. 그 어떻게 몸매 관리를 하세요? 체중보다는 복근이랑 허리 네. 이런 데를 잡아주는 코어 운동을 가장 먼저 해요. 제가 그거 관심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배가 자꾸 나와요. 아, 그래서 이거를 네네. 어떻게 줄일까 늘 걱정인데 뭐 배살 빼는 방법이 있는데 뭐 운동을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아니 이렇게 이렇게 아니 크로스, 이렇게 크로스, 네. 아, 이렇게 이렇게 네, 맞아 이렇게 네네. 이렇게 네네. 근데 그게 맞아 이렇게 하면 돼요? 보기에는 되게 쉬워 보이는데 네네. 그런다고 배살이 빠져요? 네 빠지죠. 왜냐하면 복근에 대한 자극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자극을 주는 것 자체가 자극을 주는 자체가 네, 처음에는 이렇게만 입문을 하셔도 돼요. 이런 것만 먼저 시작하셔도 나중에 뭐 이제 정확한 동작으로 크로스를 가더라도 네,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저를 비롯해서 지금 이게 보고 계신 분들도 사무실에서 많이 일을 하시는 분일 텐데 사무실에 앉아서 이렇게 팔 운동하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오래 앉아 있거나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아 이렇게. 네. 아 이렇게. 네. 이게 운동이에요. 그렇구나. 이게 코어 운동이 돼야지 네. 지금은 몸이 좀 많이 떨리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코어가 좀 잘 잡히면은 떨리는 게 확실히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인간 양악선 면모를 한번 또 서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네. 어린 시절 어떻게 그 본인이 이렇게 하고 싶어서 체조를 하게 된 거예요? 아니면 주변에 누가 좀 하라고 이렇게 그 권해줬습니까?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셨고 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심심하고 네. 형 따라서 한번 체조장 가겠다. 체조를 그렇게 입문하게 됐죠. 네.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막 체조 선수로 네. 그 재질이 있다고 본인이 알았나요? 아니면 그때는 몰랐나요? 처음 체조장 나갔을 때는 나오지 말라 했어요. 나오지 말라 했어요. 아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네. 유연성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저는 체조에 두각이 나타나기도 전에 아예 먼저 잘렸던 친구죠. 네. 근데 유연성은 떨어졌는데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연습? 연습도 연습이지만 네. 은사님을 잘 만났던 것 같아요. 아 은사님을? 네. 네. 감독님이 이제 너는 유연성이 없고 대신 탄력은 좋으니 그런 파워적인 부분이 오히려 좋으니까 도마로 주주목을 하자 네, 해가지고 그때부터 진짜 도마에 대해서 엄청 열심히 진짜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만큼 네. 그때 집안의 사정은 좀 어땠어요? 가난 그냥 말 그대로 가난했습니다 네. 단칸방에서부터 기억이 나요 저는 아빠 엄마 저 형 딱 자면 집이 딱 꽉 차요 이 집 비워야 되니까는 다른 집 그냥 공짜로 얻어서 사는 그런 집 있잖아요 네. 동사무소에서 여기 비었으니까 수리해서 살아라 청소년기 자체를 이사를 많이 다녔었어요. 네, 이사를 많이 다니면서 이제 혹 올림픽 금메달이 아니더라도 부모님 집을 지어드리자라고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렇게 꿈을 꿨었어요. 와, 네. 꿈을 꾸셨구나. 네. 참 감동적 스토리가 그 금메달 포상금으로 부모님께 이제 집까지 지어드리는 그런 정말 국민 효자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는데 네. 그때 이제 가장 좋았던 점은 뭐예요? 일단은 거실이 분리되어 있다는 점. 네. 저는 재래식을 많이 썼던 사람이고 네. 그리고 또 주저앉았을 때마다 그 다리 저리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이제 처음 이제 양변기 집에서 이제 그렇게 쓰시니까 맞아요. 좋다고 하시니까 저도 좋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그때 뭐 응급실을 갔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사연이에요? 집도 지어줬고 했으니까 이제 기분 좋게 아버지랑 술 한잔 한 거죠. 네. 근데 저는 술을 잘 못 먹거든요. 아 네. 그러시구나. 아버지 템포에 맞춰서 먹다 보니까 저는 이제 완전히 간 거죠. 아. 그때 아마 아버지랑 좀 처음으로 좀 진하게 먹었던 것 같아요. 아, 아주 좋은 시간이었네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응급실까지 네. 갔구만요. 네. 네. 제가 그렇게 술이 약한 건 또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2016년 리우 올림픽 앞두고 네. 아킬레스건을 다쳤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사실은 은퇴
뭐 1년에 10번 이상 이렇게 했다고 하셨는데 그때 심정이 어땠어요? 저도 하고 싶고 지금 다치고 싶지 않았었지만 뭐 다쳐가지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주변에서는 뭐 이제 양악수 끝났다 뭐 이런 말이 들리니까 체조가 재밌어서 하는 건데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으면서까지 지금 그 올림픽을 준비해야 되는 건지 그런 생각도 하면서 많이 좀 심적으로 육체적인 것보다 확실히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네, 그렇게 하면서 좀 은퇴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됐고. 그래서 사실 이게 멘탈 관리가 그 어떻게 할지 궁금한데 어떻게 하고 가세요? 체조가 보면은 남을 이기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을 이기는 거거든요. 와, 멋진 말이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오늘 훈련을 나가면서도 네. 세부적인 쬐까나 작은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오늘은 도마에서 몇 번을 해서 몇 번 만에 몇 번을 성공하겠다. 그렇게 했을 때 조금 더 덜 지루하고 어떻게 해서든 성공하겠다라는 그런 우욕도 있기 때문에 긴장도 되고 네. 이미 저는 부상으로 인해서 밑바닥까지 완전 다 추락을 해본 선수예요. 다시 올라가는 건 쉬워요. 위에서 지키는 게 어렵지 다시 올라가는 건 쉽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그 올라가는 과정이 저한테는 재미가 있고 그 재미가 없어지면 저도 이제 은퇴를 생각하겠죠. 네. 근데 아직까지는 재미가 있어서. 그러면 그때 그렇게 힘들었던 순간에 또 비전과 어떤 마음가짐을 갖게 됐을 텐데 어땠어요 그때? 뭐 올림픽 못 뛰었지만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따자. 네, 목표를 새롭게 또 잡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결과 그때 당시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땄고요. 네. 그런 뭐 좀 도끼가 있어야지 끈기가 있어야지 그렇게 좀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승부욕 그리고 근성 이게 뒷받침이 돼야지 운동 선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좀 힘들 때 주변에서 가장 큰 힘이 되었던 사람을 얘기한다면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예전에는 부모님이었겠죠. 아, 네. 부모님이었겠지만 지금은 또 와이프입니다. 네, 맞아요. 네. 처음에 어떻게 아내분을 만나셨어요? 런던 올림픽 같이 나갔던 트레이너 선생님이 좋은 친구가 있으니 소개시켜주겠다. 어떻게 하다가 이제 소개팅을 하기로 해가지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되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울려면 울고 말려면 말아라. 아 그냥 알았어 안 갈게요. 네, 하고 맥주 한 잔 딱 했는데 네. 전화가 또 오는 거예요. 네. 소개팅 여자가. 오빠 안 와요?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랬군요. 오빠 이 한마디에 제가 뿅 갔군요. 마음이 막 네, 그냥 가버렸습니다. 무너졌군요. 네 가버렸습니다. 아내분이 많이 응원을 하면서 이렇게 도와주는군요. 응원이라기보단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운동선수의 아내는 조금 기가 세야 되다라는 생각이 기가 세야 돼요? 네. 그것도 무슨 말이에요? 제가 햄스트링이라는 부위에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트라우마가 있었고 지금까지도 아직 완벽하게 낀 건 아니에요. 근데 그 트라우마를 거진 와이프가 깨주고 있어요. 오빠 일상생활 하는데 햄스트링 없어도 일상생활 할 수 있어. 운동할 수 있을 때 해. 와. 엄청 강하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옆에서 아 오빠 괜찮아? 이렇게 오히려 걱정하는 것보다는 오빠 할 수 있을 때 하라고. 네.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제 아내라서 저는 좋습니다. 이제 결혼도 하셨으니까 네네. 어떻게 뭐 자녀 계획은 있으세요? 네, 자녀 계획 있죠. 네. 네. 도쿄올림픽 준비하면서 한 1년 정도를 떨어져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네. 네. 그래서 이제 주변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2세는 계획 있냐? 2세는 지금 하고 있냐? 하늘을 봐야 별을 따죠. 그렇죠. 네. 맞아요. 1년 동안 떨어져 있었으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도 어떤 꿈이나 비전, 목표가 있나요? 있죠. 아, 네. 그래요? 국내 대회 뛰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하면서 은퇴를 해버리면은 네. 좀 아까울 것 같아요. 아쉬울 것 같아요. 제가 많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파리올림픽도 선발전을 뛰어서 내가 준비를 하고 도전을 했다라는 거 그거를 지금 목표로 삼고 있어요. 패션 테러리스트, 투머치 토커, 김치맨 미팅 나가서 제일 만나기 싫은 패션 1위 KCM 막 내가 폭탄 뒀는데 무슨 테러리스트라는 거야? 블랙핑크, 아이브 아 요즘 뭐 난리죠 다 이렇게 두 바퀴 돌린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감사합니다 예, 예.